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시대의 참리더인 프리저의 인성과 프리저 군단의 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참리더 프리저 CEO에 대해서 드래곤볼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봐보셨을 겁니다. 프리저와 리더를 합친 프리더라는 말로 이상적인 상사라는 밈인데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이러한 밈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리저라고 하면 드래곤볼 세계관에서는 상당히 높은 직급의 우주 악당입니다. 그만큼의 규모도 엄청나게 큰데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스케일인데 그 대장인 프리저, 즉 CEO인 프리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프리저는 부하들에게 항상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大切に 持っていなさい, 도도리아산. 도시마시타? 자본산. 최측근인 자본가 도도리아, 기뉴특정대 등 심지어 밑단급의 병사들의 이름과 직급까지도 기억해주는 CEO 프리저. 나멕세진 10匹ほどの 반응이! 分かりました. 기뉴특전대의 기쁨의 힙합 댄스를 보기 싫으면서 싫다고는 안하고 적당히 돌려서 거절하는 차민성 CEO 프리저. 부하들의 안전과 전투 능력을 위해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수고문 프로텍터라고 하는 전투갑옷, 사이어인들과 프리저 군단들이 자기 옷마냥 입고 있는 전투갑옷입니다. 특수고문 프로텍터는 뛰어난 방어력과 신축성이 뛰어난 타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어인의 경우 거대 원숭이로 변신해서도 이 옷이 찢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트레이닝을 위한 중력실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성능 전투갑옷을 모든 부하들에게 지급해준다는 점, 부하들이 전투에서 다치고 돌아왔을 때는 회복을 위한 메디컬 머신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프리저의 부재 시 프리저 군단을 이끌고 있었던 소르베에게 관리직이라는 것은 부하들의 실책을 책임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라는 명언도 남겨주었던 CEO 프리저. 심지어 프리저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들에게조차 자비를 베푸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도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방면으로라도 우수하다면 자신의 우주선으로 스카우트하여 일자리를 주는 CEO 프리저. 자신에게 덤벼들던 네일과 손오공에게도 스카웃 영입을 했었으며 최근 드래곤볼 슈퍼 그래노라 편에서도 자신의 적이었던 히터군에 남겨진 오일과 마키를 우주선 내의 주방 담당과 웨이터로 영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 임무를 실패한 부하에게도 두 번의 기회를 주기도 하며 드래곤볼 파이터즈에서 언급된 기뉴의 말에 의하면 실력이 있는 부하들에겐 행성을 성과급으로 받을 정도로 인센티브가 후하다고 합니다. 프리저에 대한 충성심은 돈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 정말 대기업급의 프리저 우주선. 드래곤볼 제노버스2에선 부하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휴가와 수당을 주는 복지 수준까지 완벽합니다. 또한 별들을 침략하며 그 행성들로 비즈니스를 이루어내는 사업수완까지 좋은 CEO 프리저. 물론 하는 짓이 악당이라 그렇지 기업이라고 치면 엄청난 보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사이어인들에게만 야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조에게서부터 사이어인의 전설을 들어 유독 사이어인들을 싫어하는 프리저. 딱 한 가지, 이 사이어인 차별만 없다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 시대의 참 리더인 프리더의 행실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